아, 오늘은 법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대진님, 부동산 투자자들한테 가장 관심 가지고 보는 게 개인 명의를 쓸까, 법인 명의를 쓸까, 이 말이 항상 많잖아요. 어떤 게더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법인 투자를 하라고 추천을 드리죠. 그러면 추천을 하는지 앞서 이 개인과 법인의 간단한 차이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글자가 다르고요. 개인은 말 그대로 자연인이에요. 피와 뼈와 살이 있는 이 사람을 개인이라고 하는 거고, 법인은 똑같이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람으로서 인정은 받는데 뼈와 피와 살이 없는 사람인 거. 법적으로만 사람인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는 게 법적으로는 하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뭐 애플한테 소송도 걸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걔는 사람이 아닌데 소송 걸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 소송도 걸 수 있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뭔가 행위할 수 있는 거를 하나의 주체로 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사람으로 본다. 그게 법인인 거지. 그러면 이제 그 법인도 하나의 사람이니까 돈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갤럭시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다. 그럼 그건 누구 돈이죠? 이재용 회장 돈. 이재용 회장 돈이 아닌 거죠. 그거는 삼성전자의 돈인 거야. 개인이 이렇게 빼서 쓸 수가 없어요. 아, 이재용 회장의 회사니까 이재용 회장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근데 이재용 회장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느냐 했을 때 그 삼성전자 자체가 이재용 회장의 지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연아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 돈 번 거 누구 돈이죠? 김연아 돈. 김연아 돈이죠. 근데 이재용 회장은 뭐냐? 김연아의 엄마다. 약간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를 낳아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뭐 받을 수도 있고. 아, 결국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의 일가가 만든 거지만 돈은 함부로 쓸 수 없다. 왜? 그렇죠. 그건 회사 돈이기 때문에. 그럼 아까 황금대지님이 법인 투자가 더 좋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걸 부동산 쪽으로 봤을 때 개인이 투자라면 부동산은 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인 명의로 투자한 부동산은 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나온 소득이 생겼을 때 함부로 내가 쓰면 이거는 횡령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왜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김연아와 법인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인격체가 있다 보니까 이 자식 농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는데 법인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니까 이 법인이 많이 돈을 벌었는데 그 법인 자체가 내 거잖아요. 그 돈도 어떻게 보면 쓰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내가 다 그 내정 간섭을 할 수가 있지. 근데 막 함부로 쓸 수는 없잖아. 함부로 쓸 수는 없는데 합법적으로 빼서 써야죠. 그러면 되게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편하게 쓸 수 있는데 법인은 뭔가 많이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법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세금을 덜 내니까 그래요. 왜요? 만약에 우리가 5억짜리 아파트를 샀어. 근데 그게 10억이 됐어. 팔았어. 야, 그러면 시세 차익이 얼마죠? 5억입니다. 그러면 내가 개인으로 샀다가 개인으로 팔면 양도세를 내. 양도세를 내면 세금을 5억이라는 시세 차익에 한 막 30, 40% 막 이렇게 엄청 많이 떼겠죠. 근데 법인으로 샀다가 법인으로 팔았다. 법인은 존재의 목적 자체가 사업을 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좀 덜 내요. 얼마나 내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서 10% 내지 20%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세보다는 확실히 좀 낮겠죠. 근데 이제 법인으로 살 때 불리할 수도 있지. 뭐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개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무주택자다 이러면은 부동산을 살 때 뭐 1%에서 3% 일반 과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법인으로 살 때는 무조건 주택을 살 때는 12%를 매겨요. 그러면 법인을 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따져봐야 돼. 취득세에선 불리한데 나중에 이게 내가 오래 보유를 해서 매각할 때 그게 이득일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법인으로 하면 되고, 더 유리한 방향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에 투자를 하는 분들은 개인으로 많이 해요. 그런데 투자를 하다 보면 개인이 2주택, 3주택으로 다주택자가 되잖아요. 다주택이 됐을 때는 법인이 유리할 수 있어요. 왜요? 다주택자가 되면 개인으로 하든 법인으로 하든 어차피 12%를 내야 되는데 나중에 양도할 때는 이게 더 요율이 적으니까 오히려 법인이 유리할 수 있는 거지. 아, 법인의 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또 알려줄 수 있으세요? 법인의 일단 단점부터 얘기를 하면은, 법인이 벌어들인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죠. 별도의 따로 인격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걔가 벌어들인 돈은 내 돈은 아닌 거야. 그래서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오려고 하면은 또 세금을 내야 돼. 장점은 법인으로 했을 때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절세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금뿐만이 아니고 대출을 받을 때도 법인으로 했을 때 대출이 더 많이 나온다거나 금리가 좀 더 낮아진다거나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더 좋은 거고, 내 집 마련해서 집이 있어. 근데 이 집이 많이 올랐어.
근데 내가 여기 실거주를 2년 했으면은 이 오른 만큼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잖아. 비과세인데 주택을 사버리면 이거 양도세 혜택을 못 받으니까 또 투자하고 싶을 때는 법인 명의를 활용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법인은 한 사람당 하나씩만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계속 법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할 때 명의가 부족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같은 명의로서 여러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나 종부세나 세금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막 시어머니, 장모님, 조카 막 이런 명의를 다 갖다 끌어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법인을 계속 만들어서 쓰면은 절세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개인은 1주택일 때는 1에서 3% 일반 과세를 받는데 2주택자, 3주택자부터는 이제 중과세를 맞잖아요. 취득세 때. 근데 법인은 그거 상관없이 그냥 다 공통적으로 12%를 내기 때문에 다주택 포지션을 취할 거면 차라리 법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죠. 어차피 1주택이든 2주택이든 3주택이든 법인은 다 똑같으니까. 네. 그리고 팔았을 때 세금도 똑같으니까. 팔았을 때는 법인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아,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개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라는 걸 내잖아요. 법인은 그걸 안 내나요? 법인도 보유세를 내죠. 오히려 보유세 측면에서도 법인이 더 불리해요. 왜요? 개인으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얼마를 공제를 해주고 몇 프로 이렇게 세금을 내기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서 그냥 다 매겨버리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불리할 수 있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개인이 더 유리하지 않나요? 그래서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 거다. 그러면 개인으로 하는 게 맞아요. 부동산을 사고 팔고 그거를 부동산 매매업이죠. 그러니까 매매를 업으로 한다, 사업으로 하고 싶다 이러면 법인이 유리할 거고, 내가 하나 그냥 보유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갖고 가고 싶다 그러면 또 개인이 유리할 수가 있죠. 그러면 황금대지님, 사람은 태어나면 죽잖아요. 네. 법인도 아까 결국 사람과 비슷한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법인도 탄생을 하면 죽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법인의 죽음 끝은 뭐예요? 법인은 내가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 법인을 죽이는 걸 청산이라고 해. 청산가리를 먹으면 청산. 법인의 부모님이 뭐냐면 주주거든요. 주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만든 게 법인인데 그거를 청산시켜버리면 그 법인에 갖고 있던 주주들한테 그 돈을 다 분배해주고 법인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주주들은 개인일 수 있잖아요. 개인은 늙으면 죽잖아. 그래서 법인은 그대로 남겨놓고 이 법인을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법인의 지분을 물려주고 그 다음에 나는 죽으면은 이 자식이 그 법인을 계속 소유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이 갔을 때 이재용 회장이 그걸 물려받은 거잖아요, 주식을. 그래서 막 상속세 막 그때 막 몇 조 막 내고 그랬잖아요. 그 상속세를 내고 가져간 거죠. 결국 그냥 하나의 법인은 내가 만든 작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 법인을 할 때 여러 명이 있어야 법인을 세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 1인 법인을 세울 수 있는 건가요? 법인은 혼자서도 세울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청산을 했을 때 모든 자산을 다 내가 가져가는 건가요? 그렇죠. 아, 이렇게 듣고 보니까 나중에 내가 나이를 먹어서 어느 정도 법인을 키워놨을 때 자녀들한테 몇 대 몇 대 몇으로 증여를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 자녀가 있다, 내가 법인을 키워놓고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법인을 만들 때부터 우리 자식 지분을 넣어주는 거. 불법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1,000만 원짜리 법인을 만든다. 근데 내가 자녀한테 증여를 하잖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증여를 하는 거야. 그건 세금이 없죠. 증여를 한 다음에 그 자식이 500만 원으로 그 법인을 만든 거고, 내가 500만 원 넣어서 5대 5짜리를 만든 거지. 그 다음에 그 법인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법인의 가치가 엄청 커졌을 때 그때는 얘가 별도의 세금 없이 50% 지분을 그대로 다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죠. 이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황금대지님도 자녀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법인이 있으시잖아요. 네. 자녀들도 명의에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버님이시네요. 그럼 20년 뒤에 커진 법인을 받을 자녀분들한테 미래 편지 한번 써주시겠어요? 너는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